리튬 시대. 1960년대 정신약리학 혁명이 한창일 때 모든 정신질환에는 마법탄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양극성 장애가 단극성 우울증과 구분되어서 조울병으로 분리된 뒤에 정신의학은 적절한 치료제 후보로 리튬을 발견했다. 이 알칼리 금속으로부터 추출된 염분, 염료 성분은 150년 이상 의학 주변부에 머물다가 1970년대 초부터 리튬은 갑작스럽게 새롭게 발견된 양극성 질환의 치료제로 선전한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로널드 퍼브는 피부는 1975년에 출간한 저서 기분순환에서 서술한다. 정신의학에서 조증 및 우울증 재발의 리튬만큼 빠르고 구체적이고 연구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자연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리튬은 1918년 스웨덴 해안의 암석에서 발견되었다. 유산을 분해한다고 보고되어서 신장결석과 통풍 환자들의 관절에 모인 유산결정을 없애는 치료제로 시판되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의 리튬은 소위 만병통치약과 강장제의 인기 많은 재료가 되었고 심지어 맥주를 비롯한 음료수에도 첨가되었다. 그러나 결국 리튬은 유산 분해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밝혀졌고 1949년에 리튬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후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사용을 금지했다. 리튬의 정신과 약물로의 부활은 호주 의사 존 케이드가 기니피그에게 리튬을 먹인 결과 기니피그가 온순해짐을 관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1949년 그는 10명의 조증 환자를 리튬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치료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정태에 빠졌다는 사실은 발표 논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리튬 강장제의 제조업자들이 예전부터 파악해왔듯이 리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독성 유발이 가능하다. 지적 기능과 운동 능력이 손상이 가능하며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도 이른다. APA 소속 미국 정신과 의사들은 양극성 질환이 뚜렷한 질환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리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전에는 조증 발작을 완화하기 위해서 클로로프로마진 및 기타 신경이완제가 사용되었으므로 비슷한 뇌 억제 효과를 갖는 다른 약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69년에 조지 위너가 조울병을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형태로 구분한 저서를 발표하면서 정신의학계로서는 양극성 질환이라는 새로운 질환에 대해 해독제가 필요했다. 어떤 제약회사도 리튬의 특허를 취득 못했기에 APA는 FDA의 승인을 받는 데 앞장섰다. 리튬에 대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은 단 몇 건밖에 실시되지 않았다. 1985년 과학문헌을 샅샅이 뒤진 영국 연구자들은 리튬에 대해서 공정연구 결과를 단 4건 찾아냈다. 이 연구에서 리튬은 환자의 75%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위약 집단의 반응률보다도 훨씬 높았다. 리튬 근거 기본의 두 번째 부분은 보통과 마찬가지로 금단 연구에서 나왔다. 1949년에 19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리튬 중단 환자의 53.5%가 재발한 반면에 리튬 유지 환자의 37.5%가 재발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리튬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근거로 받아들였지만 연구자들은 환자가 리튬을 서서히 중단한 소수 연구에서 29%만이 재발을 일으켰으며 이는 리튬을 유지한 환자들의 비율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리튬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었고 1980년대 몇몇 연구자들은 리튬의 장기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튬 도입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서 조증으로 인한 재입원율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결국 양극성 환자의 높은 응급실 방문율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리튬 치료를 받은 환자의 50% 이상이 단기간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고 밝혀졌다. 리튬의 중단은 대개 정신의 둔화와 신체 움직임의 느려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튬을 중단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의 재발이 나타났다. 1999년에는 로스 발데 사린이는 리튬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양극성 환자 절반이 재발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지만 리튬 치료를 받다가 끊은 환자의 절반은 5개월 안에 재발했다고 보고한다. 리튬이 중단된 후의 사파와 사파 사이의 시간은 자연 경과 때보다도 7배 더 짧았다. 양극성 환자와 리튬의 사용에 대한 사파 양극성 환자 사파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극성 다시 볼까요? 발데사린을 기록한다. 리튬 치료 중단 후에 재발 위험은 특히 조증의 경우에 치료 전 환자의 경과나 질환의 자연사에 대해서 일반 지식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현상에 주목했다. 피츠버그 대학의 조나단 히멜호크는 설명한다. 조증 재발은 리튬 금단에 의해서 쉽게 유발되며 아마도 초과민화한 수용체 또는 세포막 경로의 방출에 의해서 유발될 것이다. 이는 리튬 치료를 받다가 복용을 중단한 양극성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악화함을 의미한다고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조아나 몽크리프는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의사 가이 구드인은 1993년에 환자가 리튬에 노출되었다가 첫 2년 이내에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너무 커 리튬이 양극성 환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또 리튬 도입 이후에 양극성 환자의 재입원율 증가는 리튬으로 인한 악화라고 전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리튬을 계속 복용한 환자들도 특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 40%가 첫 입원 후에 2년 이내에 재발했고 5년이 지나자 60% 이상이다. 다시 병에 걸렸다. 초기 리튬 치료 환자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우선 장기 리튬 반응자 핵심 집단이 존재했지만은 환자 대부분에서는 장기 완화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났다. 1996년 일리노이 대학의 마틴 헤로와 조셉 골드버그는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튬 복용 환자의 41%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거의 절반이 재입원했으며 집단 전체로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기능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된다. 이는 암울한 결과였다. UCLA 마이클 기틀린도 리튬 치료를 받은 양극성 환자들의 5년 경과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적극적인 약물 유지 치료조차도 양극성 환자 상당수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예방하지 못한다. 리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1990년대 후반 기분안정제가 출시되면서 1차 치료제로서의 위치를 잃었다. 1997년에 몽크리프는 리튬의 효능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양극성 장애의 장기 전망에서 리튬은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는 징후를 보이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해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성, 평생 양극성. 정신과 약물을 활용한 양극성 질환 치료에 대한 과학문헌은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리튬이 양극성 장애 치료의 마법 단원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진 이야기다. 두 번째는 정신약물학 시대의 양극성 장애의 경우가 어떻게 극적으로 악화했는지를 설명하며 이 분야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논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리튬이
미국 정신의학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전인 1965년 초 독일 정신과 의사들은 조울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 의아해하며 기록했다.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자주 재발했으며 이 약물이 외항극성 질환을 다양한 시간 간격을 갖는 사파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질병의 만성화 과정으로 바꾸었다. 독일 의사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부 환자에서 약물이 처음으로 경조증과 우울증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불안정성을 일으켰다. 조울증 환자의 좋은 결과는 그들이 삶의 대부분을 사파 사이의 무증상 시간으로 기간으로 보냈고 그 기간의 기능을 잘 유지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분명히 놀라운 것이었다. 항우울제는 이러한 무증상의 시간을 없애거나 적어도 극적으로 단축시켰다. 약물 시대 이전에 크레펠린과 다른 연구자들은 조증 환자의 약 3분의 1만이 평생 3번 이상 사파를 겪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960에서 70년대 양극성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3분의 2가 만성질환을 앓는다고 한다. 프레드 구디는 1979년에 말했다. 3만 개 항우울제 투여는 인위적으로 높아진 재발률 추정치를 설명한다. 3만 개 항우울제. 3만 개. 에 대해서 경과 양극성 항우울제는 투여는 인위적으로 높아진 재활률 추정치를 설명한다. 조증후 발생 긴 사파를 여러 사파로 나눔 급속 순환성의 발생 등은 4만 개 항우울제가 투여가 사파 수 증가에 기여하는 기전의 일부이다. 정신과 약물의 정신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1993년 로마의 기분장애 클리닉 소장인 아타나시오스 쿠코풀로스는 동료들과 함께 이탈리아 환자들에게서 같은 현상을 관찰하는 중이라면서 서술한다. 오늘날 임상 의들은 일반적인 인상은 조울병의 재발 과정이 지난 20년 동안에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많은 환자들의 재발이 더 빈번해졌다. 더 많은 조증과 경조증, 더 심해진 급성 순환성, 더욱 만성한 우울증을 본다. 약물 시대 이전에는 급속 순환성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쿠코플로스의 조울병 환자 중에서 16%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항우울제 치료 전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나던 조증 사파가 현관에서 6.5회나 발생했다. 그는 인정한다. 우울증 치료제가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확실히 역설적이다. 이러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환자에게 항우울제가 계속 처방되었다. 되고 있다는 거지. 오늘날에도 60에서 80%의 양극성 환자가 SSRI 또는 기타 항우울제에 노출된다. 그 결과로 연구자들은 항우울제의 해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왔다. 2000년에 나시오 케미는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38명의 양극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의 55%에서 조증이 발생했고 23%는 급속 순환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했다.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양극성 장애 환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울한 상태로 보낸다. 개미는 몇 년 후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한 메시지를 반복 기록한다. 항우울제는 조증과 장기 악화의 유의미한 위험성을 갖는다. 루이빌 대학의 리프 엘 말락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린다. 항우울제가 정신질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조증과 우울증 사파 수 증가가 가능하다. 이 약물의 우울증과 조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혼합 상태의 가능성을 높인다. 2003년에 쿠코 폴러스는
다시 한번 항우울제로 인한 급속 순환성이 장기간 환자의 3분의 1에서만 완전 완화하고 40%의 환자는 열의 동안에 조정되지 않은 중증 급속 순환성을 지속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2005년 엘 말락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 항우울제는 양극성 환자에게 만성적이고 불쾌하며 과민한 상태를 유발 가능하며 이는 그들이 거의 계속해서 우울하고 괴로운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 양극성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NIMH 연구에서 개미는 지적한다. 더 나쁜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환자의 60%가 복용하는 항우울제 사용이다. 항우울제 복용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급속 순환성 발생 확률이 거의 4배 더 높았고, 조증 또는 우울증 사파를 여러 차례 겪을 확률이 2배 더 높았다. 개미는 미국 정신의학회지 사설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연구는 양극성 장애에서 항우울제 사용이라는 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오늘날 양극성 환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증상을 보이는지 문서화하였다. 1978년에서 80년에 NIMH 연구 참여한 146명의 제1형 양극성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루이스 저드는 이들이 추적 기간 중에서 32%는 우울증, 9%는 조증 또는 경조증, 1%는 항우울제성 양성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제2형 양극성 환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그들 중에서 50%가 우울증에 시달렸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기본적으로 가벼운 듯이 보이는 조울병의 본질은 너무나도 만성적이어서 우울이 전체 삶을 채우는 듯이 보인다. 뉴저지 의과대학의 러셀 조프는 2004년에 자신이 연구한 제1형 양극성 환자의 33%, 제2형 양극성 환자의 22%가 급속 순환성이었고, 두 집단 모두 거의 전체 연구 기간 중에서 거의 절반의 시간 동안에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로버트 포스트는 자신이 연구한 258명의 양극성 환자들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1년에 4번 이상의 사파를 경험한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연구들은 동일한 결론을 보여준다. 저드는 말한다. 양극성 장애는 만성적이고 자전 우울 사파의 재발을 특징으로 하는 경과를 나타내미 이제는 확실하다.